바이든 대통령이 김건희 여사와 만난 장면도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. 그 장면 함께 보시죠. 바이든 대통령이 먼저 알아보고 반갑게 인사를 건넸다라고 합니다. 김건희 여사에게 다시 만나게 돼서 반갑다. 그러자 김건희 여사가 메리드업이라고 한 말씀이 한국에서 화제가 됐다라고 또 이야기를 건넵니다. 그러자 바이든 대통령이 이제 기분이 좋은 거예요. 아, 내 말이 한국에서 화제가 됐어? 그러자 이제 에피소드. 나는 결혼하려고 5번이나 고백했다. 내가 질 바이든을 더 사랑하는 거 세상이 다 안다. 라고 또 본인의 또 아내에 대한 사랑을 마음껏 이야기를 했습니다. 질 바이든 여사도 만났죠. 지난번에 한국에 오시지 못해 너무 아쉬웠다. 다음번에 함께 오시라 라고 이야기를 건넸다라고 합니다. 바이든 대통령 방한 당시에 김건희 여사에게 윤 대통령과 나는 결혼 잘한 사람들이다 라는 발언 했었죠. 그 발언을 기억하고 김건희 여사가 바이든 대통령에게 다시 건넨 건데 그때 그 장면 함께 보시죠. 자, 김수경 교수님, 메리드 업이라는 단어를 처음에 이제 저를 포함해서 많은 분들이 저때 알았는데 그거를 다시 돌려준 거죠. 그럼 바이든 대통령 기분이 좋았나 봐요. 아, 내 말이 이렇게 화제가 됐어? 이런 반응이에요? 그렇죠. 이제 구면이죠. 어떻게 보면은 지난번에 한번 만났고 다시 이번에 나토 정상회의에서 만났는데 이제 과거에 이제 메리드 업이라는 말을 한 그 부분을 이제 다시 이야기하면서 바이든 대통령이 그 말을 했던 게 굉장히 언론에서 또 여러 가지로 화제가 됐다라고 하니까 다시 그 말을 받아서 바이든 대통령이 나는 굉장히 질 바이든 여사를 사랑하고 다섯 번이나 청혼을 했을 만큼 이제 사랑했다. 이제 이런 식으로 굉장히 이야기를 자연스럽게 이제 이어가는 그런 화제가 됐던 것 같아요. 아무래도 이제 영부인 입장에서 대통령의 부인 입장에서 다른 나라 정상을 만났을 때 뭔가 이야기할 수 있는 소재 자체가 굉장히 없잖아요. 뭐 외교를 얘기할 수도 없는 것이고 가벼운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는 것인데 지난번에 바이든 대통령이 한국에 왔을 때 이야기했던 부분을 다시 꺼내서 예. 자연스럽게 대화를 나눴던 것으로 보입니다. 그렇군요. 박승배 변호사님, 마크롱 대통령, 프랑스 마크롱 대통령의 배우자 브리지트 마크롱 여사는 김건희 여사에게 먼저 다가와서 또 뭐 애착 담긴, 애정 담긴 발언을 인사말을 건넸다면서요. 한국을 상당히 좋아한다면서 먼저 다가와 말을 건넵니다. 이런 모습을 보면 우리 국민들이 해외에 나가서도 우리나라의 위상이 상당히 높아졌음을 실감하게 되는데 한국 막 좋아한다, 한국 좋다. 한국 좋아한다는 말들 많이 듣죠. 정상 또는 정상의 배우자도 외교 행보를 하는 과정에서 우리나라의 위상이 그만큼 높아지니까 자연스럽게 대화의 포문을 열어나가기가 더 쉬워진 것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. 마크롱 여사도 굉장히 유명하잖아요. 그렇습니다. 마크롱 여사도 상당히 유명하고 패셔니스트라도 상당히 유명합니다. 우리나라를 상당히 좋아한다는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패션과 뷰티와 관련된 언급을 한 것으로 보이는데 그만큼 우리나라가 전반적으로 발전해 나가면서 대중문화 자체에서도 큰 위력을 발휘하고 있고 세계 모든 나라들이 상당히 호의적으로 봐주고 있고 상당히 흡입력이, 파급력이 발생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대화의 물꼬가 자연스럽게 풀려나가는 것 같습니다. 야, 이거 불어로 한다면 꼬에양 세트봉 뭐 이렇게 정도가 되는 건데 발음 좋았습니까? 세트봉. 예. 발음이 좋군요.